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월 10일입니다. 화요일이고요.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장 좀 안 좋았죠. 여기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어제 마감은 2535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장중 2500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그러니까 2500선이 무슨 이제 일종의 꼭 뭐 지지를 해야 될 뭐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개념은 아직은 아닌데 어쨌든 이 큰 지지선대가 하나 깨진다라는 건 시장에는 이 불안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특히 어제 외국인들 5천억 넘게, 어제 5,4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거든요. 5거래일째 연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수급적으로도 시장이 특히 코스피 시장이 좀 살아날 만한 반등을 할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참 쉽지 않았던 어제 그런 하루였습니다. 다행히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회복하면서 2,500선을 회복을 하면서 그나마 종가로 2,500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데서 좀 위안을 삼을 정도였다. 참 투자 심리가 어제도 좋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. 그나마 코스닥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로 들어섰던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이후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어제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는 경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컸다라는 게 작용을 했겠고요. 여기에다가 크리스토퍼 윌러 이 연준 이사가 빅컷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걸 뉘앙스를 시사한 것만으로도 시장이 되게 이제 불안한 거죠. 그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좀 조금 확대 해석을 했다라는 생각도 좀 어제는 좀 듭니다.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내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금리 규모가 인하 규모가 이제 25BP가 아니라 50BP 즉 비컨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자꾸 다시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불안심이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국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. 뭐냐면 이제 추석 연휴 문제인 건데요. 다음 주에 이제 3일 연속 추석 연휴 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거래일 기준으로 3일을 연속으로 쉰다. 이게 사실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. 역대 이 추석이 들어있던 그 해, 그 달이죠. 그게 9월이든 10월이든 간에 항상 거래량 기준으로 그 평년치에 비해서 한 1조에서 1조 한 5천억 정도 거래 규모가 줄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랫동안 쉬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투자자들이 일단 물량을 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래 자체를 줄이는 이런 현상들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사실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요. 올해 특히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이유는 우리 연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FOMC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B컷인지 베이비컷인지 베이비스텝인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,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더 크게 투자자들한테 느껴지고 있다. 그게 어제 시장을 이렇게까지 좀 짓눌렀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행히 이제 오늘 새벽에 뉴욕 시장이 1% 정도 다들 반등을 했죠.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 상황만 생각하면은 또 8월 초에 이런 폭락장이 또 오는 게 아니냐 걱정을 했을 들 법한데 일단 다행히 어제 우리 장도 반등을 좀 했고 뉴욕 시장도 플러스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폭락에 대한 우려감은 좀 많이 덜어낸 하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. 어제 이제 우리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요.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습니다. 표현은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제목은 나왔는데 사실 뭐 지난 한 달 전에 월요일 날에 이 8월 5일 날이죠. 그때 블랙 먼데이 수준은 뭐 현격하게 차이가 좀 있어서요. 그냥 하락했다 정도로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아시아 증시 어느 정도 떨어지 한번 화면에 좀 나오네요. 보시죠. 니케이가 0.5% 가까이 그다음에 상하이 종합, 홍콩 항셍 지수 1.34% 정도, 대만도 그렇고 1.3% 정도 떨어졌고요. 사실 어제 니케이 지수 오전장 분위기는 이런 지난 한 달 전에 블랙 먼데이 분위기였습니다. 장 초반에 3% 이렇게 넘게 폭락을 하면서 또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사실 아시아 시장 전반에 좀 드리워지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니케이 지수도 오후장 들어오면서 반등을 계속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인 거죠. 0.48%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시장, 일본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도 폭락 분위기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근데 어제 좀 이 시장 상황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. 낙폭이 좀 컸었던, 물론 이제 나중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, 우리도 그렇고, 일본도 그렇고, 대만 시장도 그렇고, 지난달 8월 5일날 생각하면 일본이 12%, 우리가 8%, 대만도 8% 넘게 급락을 했었죠. 결국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관련된 AI주나 반도체주들의 주가들이 계속 부진한 이 여파가 계속해서 우리 세 나라, 아시아의 세 나라 시장,
즉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세 나라 시장에 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게 어제장에서도 좀 재확인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뭐 계속해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. 즉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반도체 주가들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좀 눈에 띄게 살아나는 이런 흐름을 찾기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고요.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거,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좀 큰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다. 이렇게 또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세 번째 소식은 자사주 얘기입니다. 사실 이제 올해 밸류업 이 테마가 만들어지는 이유에 가장 관심이 큰 어떤 이슈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거죠. 그냥 매입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소각을 해야지 이게 주가에 굉장히 큰 어떤 혜택이 된다,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근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한 회사들. 이를 살펴보니까 주가가 꼭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. 즉 자사주 소각 플러스 주가 상승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지금 표에서 보는 게 자사주 소각 공시하고 난 이후의 주가 등락률 현황을 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. 공시 후 다음 거래일 기준이라는 걸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백산이 10%, 둘이라는 데가 0.3%, 키움이 5% 정도 오른 반면에 코스닥은 크레버스, 나우아이비, 제이스 미디컬 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뒤로 밀렸습니다. 물론 제이시스 메디컬은 그냥 약보합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플러스로 확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가장 큰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저평가 인식이 있어야지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가 반등의 영향이 있었고 이 부분이 즉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코스피 상장사에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사들은 이 자사주 소각 이후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고요. 반면에 코스닥 상장사들은 이 저평가 인식이 좀 낮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했어도 주가가 별로 안 오르고 떨어진 회사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.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이면은 결국은 재무구조가 괜찮은 회사들,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가가 오르지 재무구조가 형편없는 회사들이 자사주 소각했다고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었다. 이 두 가지 특징이 이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주가 영향, 이 부분에서 좀 결론이 났던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자사주 소각했다고 무조건 이제 일단 그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따라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한번 더 살펴보셔야 된다.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번 분석 결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은 이제 낸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올 2분기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영향이 컸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HBM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예요. 결국 이제 D램과 그러니까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워낙에 잘 팔렸고 또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2분기까지였는데 3분기로 들어서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. 일단 어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반도체 D램, 범용 반도체 D램의 단가가 좀 떨어졌습니다. 이 부분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매출은 재무기준 보충으로 14%가 증가를 하긴 했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매출은 늘어났는데 출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.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뭔가 이게 일종의 약간 둔화되는 시그널이 아니냐.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좀 떨어지고 낸드 플래시의 출하량이 줄어든 게 뭔가 좀 조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한 건데요. 일단은 그 트렌드포스 얘기를 들어보면 2분기에 글로벌 낸드의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14%가 늘었습니다. AI SSD 수요가 증가한 이런 영향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출하량은 1.4% 정도가 줄었거든요. 그러니까 출하량이 줄었는데도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단가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판매 단가가 15% 정도가 좀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그러면 이제 범용 D램의 단가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도 아직 뭐 매출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평균 판매 단가는 오르고 있지만 출하량이 좀 조금씩 부진해진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둔화에 대한 느낌들, 그러니까 반도체 쪽 수요에 대한 둔화에 대한 느낌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직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눈에 띄게 이를테면은 뭐 낸드라든가 D램에 대한 수요가 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요.
일단 단가가 조금씩 둔화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 출하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재고 조정을 좀 업체들이 한다는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것만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한 분기 정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낸드라든가 D램의 이 판매량, 또 판매 단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볼 때가 좀 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